자네 꼭 건강해. 내 마지막 명이야. 그 시집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었어. 자네가 불러주던 엄마야 누나야 자장가 그 책이 있던데. 거기 딱 계십시오. 아주 이 늙은이 죽는 거를 보시려고. 보고 싶어. 아이고 이거 상상이 벗어진 이름이 여자 빵을 주십니다.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로. 아유, 어이구, 이게. 끝끝내. 세상에, 영원히 이게.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에휴. 그때 나를 놓쳐줘서, 지금 나를 놓쳐줘. 많이 외로웠겠어 자네. 나의 비밀도 자네의 비밀도 품고 사느라 정말 고마웠어. 압니다. 압니다 베토. 근데 어찌 하문도 안 오셨습니까? 자네 왜 자꾸 높으네? 왜 안 오던? 어디 갔다 왔냐 물으면 나 이제 다 얘기해 줄 건데. 이 험한 방으로 가고 계신 겁니까? 압니다. 그래서 저는 배하가 다 압니다. 다 잊으셨기를 바랬습니다. 배하께서는 지금 운명을 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배하와 저 둘만의 비밀이지요? 예, 배하.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보기가 돋아나오. 그러니까 자네 잔물은 봄바람에 다시 한번 나의 무언을 빌어줘. 가도 꼭 이겨볼게. 아주 가지는 난노라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울에 나와 앉아서 여기 있을까?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그날 가도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아주 가진 안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그 밤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두 개가 있었어. 채찍안에 든 것이 그중 하나냐고 묻는 거야. 다른 하나도 자네가 가지고 있냐고 묻는 거고. 예. 자네는 내 모든 음식을 기미하고 옷감 하나, 가구 하나, 궁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을 검사하고 궁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나를 지켰어. 그리고 자네는 신이 직접도 지켜줬어. 깊이 보관하고 있었고 채찍을 숨겨서 두렵기는 않아 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켜야지요. 감춰서 내주지 말아야지요. 그래, 술은 안 남기셨지요? 약이다 생각하고 먹으라며. 이럴 때 보면 여자가 애기신데 전장에는 어떻게 가시는지.
그리고 이건 부탁인데 다시 한 번만 나를 놓쳐줘.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를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놓쳐주세요. 다시 돌아오실 겁니까?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피나이다. 천지신명께 피나이다. 제 주군의 모눈을 간절히 비옵니다.